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네이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며 세코니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라우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며 항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세종텔레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수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면 뭐 큰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좀 상승폭이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우선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약세 출발을 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제차 신제품 출시와 중국 매출 부진 우려 완화를 좀 반영을 하면서 상승 전환을 해서 미국 증시도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로서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시장에는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4분기 실적으로 인한 대형주가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 뭐 시장이 뭐 하락과 상승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종목들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은 여전히 좀 이어지면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업종 순환매로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좀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신다라면 뭐 CES 관련된 움직임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CES가 좀 막바지에 좀 다다른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시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거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들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그런 쪽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신다라면 오늘 시장 뭐 무리 없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대형주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해 주시면서 중소형주는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될까요? 우선 그 CPI 뭐 지수와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의 관심은 그거겠죠. 우선 이원자산 선호도에 대한 관심이 작년 연말부터 좀 계속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나올까라고 좀 봤을 때 가장 키 포인트는 뭐 미국의 통화 정책도 있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12월 CPI 지수도 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4분기 실적이 뭐 이번 주부터 LG전자, 뭐 LG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향치가 작년에는 좀 그나마 좀 눈높이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발표됐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아서 시장이 좀 불안감을 좀 안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뭐 실적들이 발표되는 상황을 주시해야겠지만 향후에 최소한 1월 달에 이 매크로 지표가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 지금 유지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잠재 소강 상태에 이르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좀 과도하게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종목별로의 그 개별 섹터 또 업종 또 종목별로의 이 유동성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단적으로 미국 엔비디아 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IT 기술주들에 대한 유동성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한 이 성장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4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별, 그다음에 업종별 차별화 현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특수건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 종목 또한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좀 박스권에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터널이나 지하 전문 공사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철도 지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의 경부선 역시 지하 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라인, 그다음에 뭐 간선도로들 여러 가지 지하 사업이 다방면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수급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적으로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은 결과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건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예, 앞서서 제가 좀 AI와 또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통적인 게 바로 좀 네이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 경기가 작년 정말 안 좋았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 쪽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취직을 통한 이 커머스 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수익 부분을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의 그 검색 광고보다도 광고 단가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실적 상승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 패키지네 어떤 솔루션에 대한 수익 그리고 뭐 취지책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실적 반영 시기가 이 올해 뭐 제가 봤을 때도 1분기 넘어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 요새 추세 좋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이버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검색 광고 시장 안정화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